네, 동시효과 상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0.6%입니다. 그래서 17.9포인트 정도의 하락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2737선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권으로 920선의 흐름으로 오늘 움직임에서는 역시 코스닥 쪽이 좀 괜찮습니다. 기아차 보고 좀 놀라셨는 분들 많은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하한가가 들어와가지고 동시효과는 이제 호가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눌러봤 다가 되나? 이러고 다시 뺄 수도 있고 이런 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소폭의 마이너스를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이 나올지도 잠시 살펴보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도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서 또 수급적인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었는데,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 마감을 한 여파로 우리 증시도 이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많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높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던 요인에는 장 초반에는 미국 내에서 그 신규 부양책에 대한 타결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관련한 이제 타결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히나 그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기술주 또한 특징적으로는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셀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한 그 차익 매물 추세를 더 부추긴 요인이기도 했고요. JP모건에서 셀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익 매물이 많이 나타나는 이제 장 환경이었고 그런 점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더군다나 우리 증시가 2% 넘게 이제 급등을 맞아요. 하기도 한 점이 우리 증시 역시 차익 매물을 좀 추세를 높이는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장 초반에 현선물 매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특히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처음에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증시가 그래도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부양안 나오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냐, 근데 그 부분이 좀 말씀 듣기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여전히. 뭔가 안은 서로 각 당으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 같은데, 협의가 안된 거예요, 합의가? 된 점은 있고, 안된 점이 있고 그런 건가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두 당, 양당 사이에서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계속 뭐 조금씩 바뀌는 점들이 나와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최근에 가장 최근 이슈로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9,16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부양책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그 주요한 배경에는 몇 가지 그 논의점이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연방정부가 추가 실업수당 규모를 확대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이 점이 좀 빠졌다는 점을 이제 거절하는 사유로 밝혔습니다. 대신 원래 이제 백악관 행정부에서 제시한 안에는 신규 추가 실업수당을 확대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600달러 규모의 이제 일회성의 이제 현금 지급을 하겠다. 라는 안을 대신 넣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이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또한 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공화당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책임 면제 조항을 넣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 일단 공화당에서 그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앞선 두 가지 쟁점, 이그 면책 조항 그리고 주정부 지원 방안 이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결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사안부터 먼저 긴급하게 처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앞선 그몇 가지 논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조에서 그 현재 협상한 타결이 양당 사이에 좀 이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점은 이제 어제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회복 속도 지연을 일으키는 우려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일단 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예산안 타결과 관련해서 함께 맞물려서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예상하고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초시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좀 시장에서는 타결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 빨리 나와야지 시장이 좀 환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느려요. 예, 이런 점에서 좀 답답한 모양새가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이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한 1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920선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종목별로는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상을 빼고 나면은 기아차가 좀 왔다 갔다 한 게 좀 눈에 띄네요. 보합권까지 내렸다가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로 찾은 모습인데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제법 많이 나온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흐름 점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증시 부양책이 아니죠. 지금 현재 부양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 외에 뭐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경제 지표 관련한 차원에서는 일단은 네. 오늘 저녁 이제 유럽 시간 기준으로 있을 네.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확산세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4분기에 대한 경기가 좀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들도 높고 또한 이제 소비자 물가 역시도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22에서도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내다놓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는 이제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기존 규모가 1조 3,500억 유로 규모인데 이거보다 약 한 5천억 유로 정도 더 늘린 1조 5천억 유로로 좀 1조 8,500억 유로로 좀 확대하는 안을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그런 유럽 증시 내 유럽 경제 내에서도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계속 시장 기대처럼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오늘도 뭐 캐나다에서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먼저 도입하겠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그 식약처에서 그 관련한 자문위원회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오늘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빠르게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이게 백신을 상용화한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도 경기 회복 기대감의 좀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장을 위해서 봐야 될 건 통화정책 회의라는 점이고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좀 더 생각보다 센 부양 조치가 나올 것 같나요? 그러니까 뭐 통화와 관련해서 그런 건 없을 것 같나요? 중립적인?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뭐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익 모멘텀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야 뭐 다들 이렇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이익 모멘텀의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가요? 네, 뭐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 특히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이제 강한 상황이고요. 네, 네. 관련해서 좀 이제 외국인 수급 차원에서도 좀 비슷한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11월 이후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뭐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뭐 얼마나 이어질까 혹은 연초 이후에 약 20조 원가량을 순매도 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다시 메워줄까 뭐 이런 그쵸, 낙관적인 그쵸. 기대들이 예.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사실 그 언제까지 들어오고 뭐 얼마나 그게 메워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관련해서 좀 업종별로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좀 살펴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여러 업종 시장 전반에 걸쳐서 기저 때문에라도 실적 전망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업종은 실적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민감 또는 금융 업종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IT 관련해서 뭐 IT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등의 업종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화학 업종이 실적 전망이 뭐 개선이 되면 거기에 좀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고 실적 전망이 좀 하향이 된다면 조금 이제 그게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외의 업종들은 특히나 뭐 금융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관련한 업종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계속 붙지 않는 모습이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 전반으로는 이제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게 좀 특정 업종에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들도 함께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입 상황들이라든가 이익 모멘텀 좀 뭐 이런 얘기들이 해외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 증시가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익 모멘텀이 어떻게 강하다는 얘기지? 라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좀 편식이 계속되고 있네요. 좋긴 좋은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좀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